남바 지동료서도 내야 됩니까? 그 지동료서가 있나? 남바를 사올 때 남바만 뜯어서 내 차에 다는 게 아니라 남바 달린 채를 통째로 산다고 보면 돼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부산인데요. 예. 차를 내가 전기차 그 화물 1톤을 영업용을 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하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만약에 영업용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전기가 좀 예. 외롭죠. 그래가지고 차를 하나 신청해놨어, 1.2톤을 계약으로. 네네. 신차를요? 예, 남바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차는 출고가 예정일이 언젠데요? 늦으면 4월 초라 그러더라고. 준비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넘버는 지금 인데 출고 일정이 한뭐 열흘 전에는 꼭 알려달라 영업사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출고하기 열흘 전부터 준비하면 돼요. 넘버 계약 진행하고. 아, 예를 들면 충분합니까? 예를 전에 네, 충분해요. 나랑 비용은 뭐 없습니까? 차는 이제 등록할 때 취등록세 내야 되고 예. 넘버 쪽에도 뭐 넘버 취등록세하고 협회 가입하고 뭐 대행료 이전 대행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남바 지동료서도 내야 됩니까? 그 지동료서가 있나? 남바를 사올 때 예. 남바만 뜯어서 내 차에 다는 게 아니라 남바 달린 채를 통째로 산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남바값만 주고 취등록할 때그 세금만 내고 차는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이전이 돼요. 그래요. 예, 차 출고 일정 막 잡히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명함 하나 남겨놓을게요. 예, 그러세요. 예. 네.